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 러브루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러브루션 시민입니다. 처음 만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러브루션 유빈입니다. 오늘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루션의 메인 보컬 다현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희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멜입니다. 성장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네. 안녕하세요. 러블루션 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연님. 안녕하세요. 러블루션 혜린입니다. 이번 앨범 열심히 준비했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러블루션 소연입니다. 지금 첫 데뷔 무대라서 많이 떨리지만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떨려 보이지 않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S 러브루션 예입니다. 이런 더운 날에 우리 무대 보고 시원할 여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월이었죠. 트리플S의 첫 번째 단체 앨범 어셈블로 공식적인 쇼케이스 자리를 또 함께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유닛그룹으로 처음으로 기자님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때와 지금 무대에 오르는 소감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카이드 씨와 다현 씨는 단체 앨범 이후에 러블루션 첫 유닛 활동까지 함께하게 됐잖아요. 카이드 씨 기분이 좀 어때요? 카이드입니다. 어셈블은 10명의 멤버들이랑 다 함께해서 정말 진중했는데요. 그때 얻은 에너지로 이 활동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랄까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성숙해진 느낌이 좀 들었다고 표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다 볼 줄도 알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현 씨는 활동으로 또 기대되는 점이 또 있을까요? 다현입니다. 저는 우선 이 러블루션이라는 유닛 자체가 제 첫 유닛이거든요. 네. 단체 활동은 해봤지만 유닛으로서는 카이드와 저는 처음이어서 많이 떨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첫 유닛인 만큼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저희만의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정이 넘쳤다고 말하는 만큼 에너지 있는 다현 씨의 모습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트리플S 음악 좋다는 소문이 정말 자자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라이트 멜로디가 공개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고 특히나 이거는 노래를 듣기 위해 만든 건가 사진 포토를 보기 위해 만든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번 세 번 돌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매력적인 모습이 많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연 어떤 것들로 채워졌을지 한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리플S 정말 새로운 조합의 유닛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룹이죠. 그렇게 탄생한 세 번째 유닛이 바로 러블루션인데요. 여덟 멤버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연입니다. 저희 트리플S는 팬분들의 투표로 항상 새로운 유닛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러블루션 또한 네. 이번 팬분들의 투표로 만들어지게 된 그룹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7일간의 투표를 통해서 하루 쉬고 또 어떤 또 그룹이 먼저 활동할지 어떤 팀이 지금 먼저 활동할지 정하는 순서까지 함께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희린 씨와 유빈 씨는요, 애쉬드 엔젤 프롬 에이시아로 서현 씨는 그리고 크리스탈 아이즈로 유닛 활동을 또 했었는데 이 두 그룹과 러블루션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빈입니다. 네. 두 유닛은 각각 4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현재 러블루션 멤버는 8명으로 그래서 더 시너지가 두 배로 커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멤버들이 또 들어오면서 그렇죠? 기대를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러블루션이 정말 다국적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카이드 씨의 이은 뉴 멤버들 외국인 멤버인 니엔 씨와 신이 씨 그리고 타국에서 데뷔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떨리기도 하고 뭐랄까요? 정말 뜻깊은 일일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니엔입니다. 한국에서 데뷔하는 거 사실 저 어렸을 때 꿈이었거든요. 지금 트리플S 멤버로 데뷔할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했고 부모님이랑 떨어지게 살고 있는데 언어
소통한 문화도 어렵지만 다행히 우리 멤버들 항상 옆에 많이 도와주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러브루션 활동할 때도 같이 의지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기자님들이 또 많이 찍어줄 테니까 이 영상을 또 본인께 보내드리면 정말 뜻깊고 좀 기분 좋은 또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신인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러브루션 신인입니다. 이제 드디어 트리플 X 러브루션 됐습니다. 너무 설레고 행복하고 그리고 제일 아쉬운 부분 아직 팬분들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워요. 빨리 팬분들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 멋진 모습이 다양한 매력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부들이랑 같이 좋은 무대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그 기대와 또 아쉽다고 했던 분들은 잠시 후에 또 팬들과 또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들 정말 인정하는 능력해 소연씨. 야, 러브루션을 또 대단히 네.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소연입니다. 일단 능력해라는 그런 타이틀이 네. 약간은 부담처럼 들리는데요. 네. 제가 러브루션에서 제일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멤버들을 이끌어야 하는 어떤 부담감이 처음에 있었는데 네네. 오히려 저희 멤버들이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밝은 에너지와 이런 앞선 무대 경험으로 저에게 많이 알려줘서 진짜 의지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번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렇게 부담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앞서 공개됐던 시그널 영상에서도 멤버들과 함께 안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또 멋진 또 마더니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시너지를 함께 하시는 멤버가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의 활동도 더욱이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함께 8명이 준비한 이 앨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개 직접 부탁드릴까요? 혜린입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 무한은 두 가지의 의미를 뜻하고 있는데요. 먼저 무한의 기호가 저희 8명의 멤버 숫자 8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러볼루션의 가능성이 무한한 약간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